네, 최근에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과 정치권 이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은 왜 전화 연결인 거예요? 아, 오늘 그 저희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네. 그 순천에서 또 그 현장 최고위원회 한다 그래가지고요. 네. 순천을 지켜야죠. 왜 김기현 대표가 지금 예, 순천을 방문하는 겁니까? 아니 뭐 물론 이제 그 전남의 제1도시이기도 하고 또 전남에서도 최고의 할 때도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뭐 제 지역구에 와가지고 또 이런 어떤 그 연대하고 포용하고 뭐 탕평인가요? 연포탕 행보를 하려고 하는 의도도 일부 있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좀 신경 써주는 느낌인데요. 그렇습니까? 뭐 약간은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 아 내년 초 일단 뭐 이제 네. 저 때문이라도 뭐 순천 오시는 거는 뭐 항상 좋은 일이죠. 네, 네 지역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지금 순천까지 와서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것을 보면 내년 총선에 네.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도권 위기가 아닌 때는 딱 한 번 빼곤 없었다 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인재라든가 개파 떠나서 개인 감정 떠나서 무조건 모셔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포함해서 천하용인도 수도권 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천하람 위원장은 수도권 갈 수 있습니까? 아유, 제가 수도권 갈 거였으면 김기현 대표가 뭐 순천까지 와가지고 현장 최고위원회 하겠습니까? 자, 그럼 천하람 빼고.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일단은 뭐든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정치권에서 워낙 뭐 멋진 말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뭐 연대포용 탕평 해가지고 연포탕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그 얘기 이후에 국민의힘이 과연 그 연대포용 탕평이 흘러 넘치는 그런 멋진 정당이었냐 하면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첫 번째로는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인재 부족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중도층의 그 효과적인 메시지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메시지의 문제는 김기현 대표가 100%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최근에 보면 홍범도 장군 뭐 이런 문제는 뭐 용산에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인재 영입 부분에 좀 힘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인재 영입이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천하 용인 중에서 천 빼고 이제 다 포함되는 걸까요? 지금 워딩만 보면 포함될 여지가 커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다. 네. 그리고 이게 뭐 또 한 가지는요. 이게 포용도 포용인데요. 그런 거잖아요. 그 지금 천하용인 내지는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또 그 소구력이 있는 거는 할 말은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소신대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매력을 잘 탈릴 수 있는 형태로 당 운영이 될 거냐. 지금 보면은 뭐 배에 구멍 내는 사람은 승선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수도권이 쉽지 않다.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쓴소리 하는 분들 또 배척하는 흐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효과적으로 이런 전략들이 구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천하람 위원장은 초등학교 세대입니까? 네, 그 제가 입학할 때는 국민학교였고 졸업할 때 초등학교였습니다. 아,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네. 그때 저 방공 영화나 그런 뭐 이렇게 만화 보고 학교 강당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네, 네. 한 30여 년 전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까지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뭐 네. 왜냐하면 저는 정부나 뭐 정치인들이 이 그런 어떤 부분들 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호응이 그렇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네. 지금 시대에 뭐 학생들한테 그 의무적으로 보라고 하면 학부모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네. 역사와 이념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이 있죠. 근데
그게 전 국민적인 동의나 지지를 얻어내지 않는 이상 정권 바뀌면 또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 논쟁은 역사 학계와 여론의 몫으로 남겨두고 정치권은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이 참 교훈을 못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사실 그렇게 큰 국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출발했는데도, 상대적으로 최근의 과거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적폐를, 뭐 본인들 보는 관점에서 적폐 청산을 뭐 길게 끌고 가면서 국민들의 호응이 사실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근래의 선례도 있는데도 왜 저는 윤석열 정부가 특히 상대적으로 정치 경력이 없고 이념적인 색채가 옅다고 여겨지던 그런 후보가 왜 이런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이념 논쟁을 본격화하려는 건지 저로서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그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 얘기를 정확하게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네. 이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가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마 우리나라 사회에도 소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에 있겠죠. 뭐 가끔 가다가 보면은 뭐 아직까지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뭐 체제 전복을 꿈꾸는 뭐 그런 분들이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그게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정도일까? 아니, 물론 우리가 뭐 간첩에 대해 가지고 뭐 신경 쓰지 말자, 뭐 별 문제 있겠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아니 국제사회에서 사실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이라는 거는 이미 끝이 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자유민주주의 뭐 아니면 시장 경제 체제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건 맞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시점에 강조가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레드 팀과 블루 팀으로 갈려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미중 패권 경쟁도 있고 뭐 나름대로 체제 경쟁이 약간 더 있다면 있지만은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시장 경제 체제거든요. 말만 일당 독재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어떤 그 세계 질서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것이 과거의 이념 논쟁과 100% 궤를 같이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대립을 지금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거를 꺼낼 필요가 있나. 저는 좀 다른 어떤 궤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그 이념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그 정당의 언어와 그 정부의 언어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걸 본격적으로 막 강하게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IAEA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만한 과학적 논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안보실장이라든지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IAEA 보고서가 이제 뭐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일본의 주권적인 결정 사항이다,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정부의 언어라는 거는 사실은 좀 정제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정부가 엄정하게 과학적인 태도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약간 일본의 어떤 태도를 우리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한 태도들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게 진짜로 엄정하게 과학적으로 아니면 중립적으로 대처하는 건가
의구심을 좀 가지는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뼈아프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면 과학자들끼리 한번 하는 걸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봐도 사실 저는 그 좀 구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내지는 정치 외교적인 논쟁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또 과학적인 뭐 논박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그 과학적으로 IAEA 보고서를 논박한 부분이 없다라고 사실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내지는 민주당에서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과학자들도 IAEA 보고서의 어떤 검증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반박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과학적인 토론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꿀릴 게 없다. 그렇게 보고 과학적인 토론이 있고 나서 뭐 외교 정치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일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은 과학적인 토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접근했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끼리도 논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1 더하기 1을 100으로 말하는 사람들과는 싸워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네. 그러면 1 더하기 1을 답을 지금 받아놓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들렸거든요. 그 답을 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아마 그 과학적인 근거라는 것이 그 대통령실에서 만든 뭐 홍보 영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내용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해류의 영향 때문에 뭐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태평양 반대쪽에 있는 국가들의 영향이 더 빠르고 뭐 우리나라로 오는 영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뭐 희석이 됐을 때 사실 이게 어떤 과학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학적인 어떤 논증이 됐다라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뭐 서울대에서 핵과 관련한 뭐 과학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뭐 제 생각에는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겠느냐. 다만 국민들께서 좀 불안해하시는 거는 이게 원자력의 영역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100% 논증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논점으로 가겠습니다. 논점으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홍범도 장군 흉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 육사에 있는 흉상들을 다 다른 곳에 이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일이죠. 아. 우선 뭐 나머지 지금 우리 그 국가적인 어떤 독립 영웅들뿐만 아니라 홍범도 장군도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이거는 지금 논란이 진영을 막론하고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 홍범도 장군의 활약을 빼고 독립군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서훈을 받으셨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해군 함정에 홍범도함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우리가 해군 함정에 누군가의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합의된 영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진영의 대통령이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해군 함정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흉상을 철거한다? 이게 이슈가 되니까 철거가 아니고 뭐 독립기념관으로의 이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독립기념관에 계셔도 될 뿐이 왜 육사에는 계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이런 논쟁은 참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 무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국방부 대변인이 지금 기자분이랑 논쟁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아니 역사 전문가도 아닌 그 국방부 출입 기자랑 논쟁을 해도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국방부 출입 기자와의 논쟁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못 잡는 이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잡한 역사적인 논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과거의 문제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은 현재 국민들의 지지를 잃는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게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논란은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된 논란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른 얘기로 정유성 역사공원에 대해서 지금 광주 출신의 그 정유성 음악가에 대해서 또 논쟁이 있습니다. 이 분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중국으로 가서 항일운동 활동을 하다가 시대가 지나서 어떤 전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력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 북한도 갔다 오고 이 상황에서 정유성 역사공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막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우선 정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까지 들여가지고 역사공원 만들고 이런 거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해방 이전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율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공군의 대표적인 군가 팔로가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작곡하고 북한에서도 6.25 당시에 뭐 북한의 뭐 구락부장인가요? 뭐 정확하게는 저도 역사 전문가 아닙니다만은 이런저런 식으로 6.25 전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민간인에게 해가 되는 뭐 행태들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분이 중국에서 인기가 있고 뭐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좀 좋아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약간 뭐랄까 자본의 논리로 그냥 쭉 왔던 것인데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 그 어떤 뭐 선조 되시는 분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뭐 일본 자위대 군가를 지으신 분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분 시민공원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율성 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근거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굉장히 오랜 기간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나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다라고 여겨질 수는 있을 것 같고 그치만 저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있던 흉상을 없애는 것이고 저는 지금 보면 세금을 들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기념하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분이 다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유성 씨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있나 더 나아가서 이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진짜 중국인 관광객 많이 오는 건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회의적이고 다만 전체적인 뉴스를 봤을 때 지금 어떤 과거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국정의 중심이 되고 이걸 가지고 보훈부 장관이 직까지 걸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과잉이다. 이런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논쟁이라는 것이 좀 지금 지나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인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유성 씨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부터 1988년부터 지금 국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영삼, 박근혜 정부까지 왔습니다. 근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 콘텐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이제 가면서 문화 콘텐츠로만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 관광객 유치라는 그런 뭐 명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문화 콘텐츠로 생각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념적인 것을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황당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 뭐 광주시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념적인 뭐 어떤 아니면 과거의 행적 이런 걸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동의하기 쉽지 않은 예산 투입인 거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율성 이 어떤 예산 투입에 대해 가지고 옹호하는 입장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하나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도 전국 단위 이슈로 정율성 씨를 예산까지 투입해가지고 공원 만든다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좀 설득이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참 오래된 이슈고 예산도 이미 많이 집행이 됐고 해서 참 어려운 이슈입니다만은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중공군 군가 만들고 이런 분을 우리가 기려야 되나? 하는 의구심은 아마 계속적으로 남아있긴 할 겁니다.
네, 뉴스 전하는 사람들의 뉴스 만드는 이야기, 뉴스 스탠바이,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이병훈 의원과 함께 오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요즘에 이 정유성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받고 여기저기서 뭐 많이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의원님께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일 운동가이자 음악가였던 정일성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어서 불운시하는 게 시대착오적이고 메카시즘적이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정말 철진한 이념 논쟁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70년 전에 벌어졌던 것이 미국에서 그 맥카시라는 상원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을 찍혀가지고 아주 미국 사회를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공산주의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메카시즘입니다. 이 철진한 메카시즘이 느닷없이 지금 1900 우리가 90년도에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네. 그지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세계가 이제 글로벌로 가고 있는 마당에 느닷없이 지금 와서 이념 논쟁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정치적 목적이죠. 정치적 목적에서 정의성을 재단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걸 갈라치기를,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도대체 이 정부가 원하는 게 뭐냐?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우리가 글로벌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념 논쟁,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정의성 공언을 재단한다? 이건 도대체 맞지 않는 일이죠. 이건 너무 어긋난 일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 얘기를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공산 전체주의 때문에 국정이 혼란스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나오고 난 뒤에 박민식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완장을 찬 겁니다. 오반 거죠. 박민식 장관은 아마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일성 사업을 재단했다. 이건 대단히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이념 논쟁을 한다는 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가보훈부의 박민식 장관은 본인의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게이 정부는 왜 자꾸 뭘 거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부가 뭐 한동훈 장관도 오라고 뭔 직을 걸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을 거는 것은 자 박민식 장관이 한 소리가 직을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직을 걸는데 아 장관이야 직을 한번 그만두면 그만이지 뭔 100번을 걸게 어디 있어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인데 너무 정치적 목적이 딱 있어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새만금 건 있잖아요. 네, 잼버리. 잼버리. 네. 잼버리 때문에 잼버리를 중앙정부가 잘못해서 그걸 마치 한 것을 전라북도에다가 이걸 전가를 시키면서 내년도 예산도 새만금 예산 거의 자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만금 건, 그 다음에 정유성 건, 이두개다 묶어서 호남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호남을 완전히, 소위 섬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자기들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컨대 보수의 대결집, 또,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프레임을 통해서 분열시키는 거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유성 발굴한 것은 노태우 정권 때부터였습니다. 그렇죠. 예. 보수 정권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노태우, 김영삼 쭉 올라오다가, 예. 가장 최근은 박근혜 정권까지도, 예, 있었는데, 심지어는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또 참석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때는 아니고 지금입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한중 수교를 한 것이 1991년이죠? 네. 92년이죠? 한중 수교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부터 정일성 사업이 정일성이 부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정일성이라는 분은 항일 독립운동가인과 동시에 세계적인 음악가예요. 중국에서는 3대 음악가로 칭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한중 관계를 생각도 하고 해서 정율성 음악제를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역대 보수 정권에서 박근혜까지 다 이어져 왔었죠. 자, 이 문제는 물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자였죠. 그러나 정율성을 우리가 광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에 태어났고 생가를 보존하면서 그걸 역사공원을 만든다는 지금 광주시가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요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광주 시비 갖고 하는 건데 공원이 뭐 그 아주 그럴싸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추모공원이 아니라 역사공원이죠. 그렇다면은 역사는 우리가 한중관계도 감안하고 또 우리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적인 그걸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걸 자꾸 공산주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이 옛날에 역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고도의 정치적인 목적, 이 국민을 분열시켜서 보수 대결집이다. 이 프레임에 지금 광주가 말려들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반공을 반공이 사실은 우리가 잘 어떤 국민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 흔들리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그분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한중 관계를 강화시키고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역사공원 만드는데 그 옛날 구 히딩크 자리 그쪽 아니에요. 네. 얼마나 구도심이 낙후됐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사업이라도 해서 한중 관계도 개선하고 또 중국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참 그런 것인데 가봤자 그 공원 자체가 너무 허접해요. 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네. 이걸 소위 보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네. 그럼 보훈부에서 예산이라도 됐습니까? 그리고 박민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015년에 그분이 국회의원도 한번 했을 거예요, 부산에서? 박민식 장관이? 그래가지고 중국 가가지고는 또 뭐 1대1로 사업을 부산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가서 뭐 중국 청년 뭐 지도부하고 가서 회의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닷없이 지금 정일성 문제를 들고 나와서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우고 네. 광주를 고립시키고 보수와 진보를 갈라치게 하고 네. 이 한 나라의 장관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광주시청에서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 얘기가 나왔는데 다수의 참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훈부가 버스 제공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 정도면 보훈부가 관제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능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역대 네. 보수 정권에서 태극기 부대를 동원했을 때 그런 수법을 많이 썼거든요. 지금 예컨대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예산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예산을 깎아내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몇 개의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해놨어요.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적어도 한나라 대통령이라면은 국민을 통합시켜서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게 이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장관이 그 뜻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완장차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2년 프레임을 거는 것은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오마이뉴스 건을 인용을 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를 찾아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데 뭐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수원에서 오신 김모 씨, 뭐 하여튼 뭐 이분들, 뭐 부천에서 오신 뭐 박모 씨, 전부 다 보훈부에서 버스 대주고 와달라고 해서 왔다. 우리는 국가가 원하면 어디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오마이뉴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일봉 전 청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황일봉 전 청장은 남구청장 시절에 정율성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 황일봉 전 청장이었죠. 지금 네. 5.18 단체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네. 이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분이 뭐 이념적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일성 사업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광주 시민으로서는 정말 좀 납득이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렇게 이병헌 의원께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합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의 모습은 시민들이 보기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원내 부대표를 하고 있어서 네. 정일성 문제에 대해서 박민식 장관이 말한 걸 제일 먼저 제가 이건 아니다.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우리 당 사정을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육사교정에서 동상을 철거한다. 이게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서 되겠는가. 그런데 이제 지금 다만 당 입장에서는 정일성 음악가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6.25 때 참전했다는 것이 좀 기록이 있어서 그 부담이 약간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정일성 사업을 오래전부터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것은 이념 프레임으로 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시당 차원에서 제가 중심이 되고 광주 의원들이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고 당에서는 일단은 집중은 홍범도 장군 쪽에 하고 있는 것은 저간에 그분은 1943년에 돌아가셨던가요? 네. 6.25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당 차원에서 정일성 문제를 전체적으로 하면 되면은 또 프레임을 또 올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제가 시당위원장이고 또 제가 고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제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당에다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광주시의 입장은 이게 이념 프레임이 아니고 그 사람을 뭐 영웅시하고 숭상하는 그게 아니고 문화 콘텐츠 사업의 하나였을 뿐인데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광주시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문화 콘텐츠 사업 아니었습니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일성 작곡가가 지금 1993년 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금 김영삼 정부 이제 김영삼 정부로 바뀌었죠.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 사업이 연결이 됐거든요. 정일성 음악회를 비롯해서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개년마다 지속돼 왔던 사업인데 다만 이번에 하는 사업은 생가터를 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생가터가 큰 비석 하나만 세워져 있었잖아요. 저 혹시 저기 그 영상 있어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영상이거든요. 예, 저게 예. 너무 저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보더라도 네. 너무 허접했어요. 네. 적어도 공간이라도 확보하자. 네. 그래서 생가를 좀 보고 나면서 그 일대라 해야 평수도 많지도 않잖아요. 네. 그것을 역사 공원이다. 그러면 여기를 오신 분들은 적어도 정일성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중국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6.25 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제1의 수출국 아닙니까? 우리 교역국 중에서. 자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참여를 했어요. 그럼 베트남은 그 당시 공산주의가 지금 공산국가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교류를 다 끊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그 이념 프레임이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감안해서 하는 것이 모든 걸 이념의 잣대로 이렇게 할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현장을 보더라도 저게 뭐 대단히 큰 사업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은 윤희상, 통영에 가면 윤희상 작곡가의 공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은 그분도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밀양도 마찬가지고 김원봉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거기도 김원봉 역사공원이 있어요. 왜 호남의 정일성만 문제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그 잣대를 왜 들이밀어야 되겠습니까? 예컨대 고 박정희 대통령도 원래 남로당 출신 아닙니까? 네. 남로당 출신인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나중에 반공을 국시로 하고
5.16 혁명 이후에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전력을 문제 삼자면 다 잡아야 돼요. 예, 근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자는 피카소 있잖아요. 피카소가 스페인의 공산당입니다. 피카소가 세계적인 미술가인데 저 사람 공산주의자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어디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일성도 음악가 그 자체로 봐줘야지 지금 이제 와서 옛날에 공산주의자였다. 근데 그분은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면도 있어요. 왜 그런 부분은 다 도외시하고 오로지 공산주의라는 틀에 갇혀게 만드느냐. 이건 정말 지금 정부가 지나치게 이념 프레임으로 해서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정말 이건 잘못된 경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경재 씨가 지금 주셨는데 왜 하필 정유성인지 모르겠다고 예. 하면서 지금 뭐 댓글도 지금 남겨주고 계시는데 아, 일단은 피카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의 피카소를 우리가 이념주의자로 네.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 예, 사람의 예. 그림을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 행복을 느끼는 건데 광주 씨 역시도 정일성에 대한 음악적인 어떤 컨텐츠 형태로 봤고 그 사람의 음악적인 어떤 예, 업적을 본 거였지 다른 걸 본 것이 아니었다고 광주 씨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병헌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끝으로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담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총선을 승리를 해야 지금 이 폭주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죠. 지금 민생경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민생이. 그럼 이런데 이념 프레임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중도층이 한 30% 정도 전국적으로 있다고 보고 네. 이분들 마음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에 반사적으로 우리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있죠. 국민들 눈높이에 봐서 받지 않는 돈 봉투라든가 뭐 이렇게 코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에 봤던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 안 맞아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오각성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자 도덕적인 민주당 또 실력 있는 민주당 해서 국민의 민생을 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당이다. 이런 것을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 당이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 결국은 총선 승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대충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여야가 30, 30씩 가져가는 것 같고 무당이 30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당이 30% 정도 된다는 것은 어느 여야의 어느 당도 그 반사익을 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민주당은 있습니까? 그 30%의 민심은? 그게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민생 문제. 국민의 삶에 직접 와닿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아 실력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 당에다 맡겨놓을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당대 다수당을 갖고 있어도 제때에 그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킨 것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좀 멸화가 좀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을 저희 당에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정말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챙겨나가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한 축은 민생 경제이라는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지금 민주주의가 많이 시행령 통치라든가 또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쪽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한쪽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이 양축을 다 해서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된다. 이래야만이 참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느냐. 거기다 모든 걸 초점을 맞춰서
지금 우리가 지금 9월 1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중점처리 법안, 중점처리 정책을 의원연수회의를 통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네. 자, 이런 걸 하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뭐 여러 가지 민생에 관계없는 예산들이 많이 서 있는 것은 잘라내고 네. 민생을 챙기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여러 가지 크게 보면 법안, 정책, 예산 이 세 축을 잘 정기국회 때부터 열심히 총선 때까지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내일부터 열린 정기국회를 아마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민심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병헌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